룻기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과정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어제 아침에는 나오미가 보아스가 누구냐, 보아스의 정체를 말하고 그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그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다, 기업을 부른단 말은 거기 5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대를 잇는다는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의 그 밭이나 재산, 밭이나 논이나 이런 산이나 재산을 이렇게 말 그대로 재산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책임도 있어요. 그 가족을 책임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이 죽었으니까 엘리멜렉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대신 가족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도 이어주고. 이런 얘기를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잘 때에 살짝 보아스의 이불 발치에 들고 들어가서 있으면 그 보아스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할 거다. 그런데 의외로 보아스가 그 일을 안 하고 말하기를 내가 아니야. 나 아니고 딴 사람이 있어. 나보다 더 가까운 너의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 이하에 보면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새벽까지 조용히 있다가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라. 그 대신에 15절에 보면 보아스가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돌아오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에게 보아스가 배려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우면 이럴까. 그래서 아마 양식을 좀준것 같아요. 그 양식을 가지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가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나오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보아스하고 룻이 동침을 해서 대를 이어가는 게, 그게 이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깜짝 놀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18절에 보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2차 저차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18절 이에 시모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여기다 줄 그어봅시다. 이게 지금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확실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분명히 우리 기업을 물을 자다, 그리고 대를 이을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나오미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룻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룻의 남편은 보아스다, 우리의 가정의 기업을 이을 자는 보아스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이런 확신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이런 확신, 흔들림이 없는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아스가 거기까지 한 장면 끝났고요.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다가 말하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특별히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걸 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이거 왜 불렀죠?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자기보다 더 가깝게 여겨지는 엘리멜렉의 친족을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불러가지고 거기 앉힌 다음에 증인으로 그 성읍의 장로들 10명을 거기 앉힌 거예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아무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그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말을 해요. 보아스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잡니다.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당신이 그 가정의 기업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뭐라 그러나?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시작.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래. 그 무슨 얘기냐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대를 잇는다는 것도 있고, 또한 가지는 그 가정을 책임져야 돼요. 그 밭을 사고, 그 밭을 사는 권리가 있어요. 처음으로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대신에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여기 저 모압에서 온 여인도 하나 있는데 그 여인도 책임져야 되고 나오미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그런. 아니 처음에는 내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여기 책임져야 할 여인이 둘이 있다고. 하나는 나오미고 하나는 이방에서 데려온 그의 며느리인데 그 여인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 대도 이어야 된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난 못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권리도 있고 책임도 있는 거예요. 책임과 권리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원래는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을 물을 기회가 온 겁니다. 권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포기한 거예요? 책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게 권리와 책임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은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도 따르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지경까지, 어떤 경지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권리만 생각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권리. 한국 사람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유, 이게 자유인 줄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권리와 책임이 다 따르는 거예요. 책임과 권리.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은 매우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보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책임과 권리를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이 사람이 이름은 모르지만
아무개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무개 이 사람이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원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룻과 나오미 그두 여인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 때문에 포기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다가 아이 룻도 책임지고 나오미도 책임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난안 한다고. 나도 내할 일이 많다고 이러잖아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정말 축복의 기회가 왔는데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공짜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공짜 아닙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어요. 믿음의 대가, 기도의 대가, 뭐 물질의 대가, 수고의 대가,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를 때그 권리의 열매가 열려지는 거지. 그냥 아멘, 아멘, 믿음, 믿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었으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아멘 했으면 아멘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네. 그냥 이렇게 해도 아멘, 저렇게 해도 아멘. 그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무책임한 경우도 많아요. 그럼 남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 아멘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어? 매번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책임을 아멘에 따른 믿음의 책임을 질때 거기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 그냥 아멘 남발아 버리고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요,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세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여러분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는 비전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셔서 5대양 6대조를 다니면서 자기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보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5대양 6대조를 다니려면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간다고 그게 선교입니까? 아니, 외국에 간다고 그게 선교입니까? 그게 선교 아니에요. 여행이지.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어디 가든지 누가 물어보더라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하게 대답을 할수 있고 누가 어디서 요구를 하더라도 요청을 하더라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이 준비가 돼야죠. 그 다음에 언어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언어가. 언어가 안 되는데 무슨, 그건 망상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져도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망상이에요, 망상. 예. 그만큼 무릎 꿇는 기도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5대양 6대조를 다니려면 영성이 얼마나 강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바울 같은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언어 공부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게 무슨 비전이냐고요. 그건 망상에 그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요, 손익 계산을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유익이 될 건가 따지다가 여러분 기회 다 놓쳐버립니다. 지금, 이 보아스는요, 손익 계산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실 이 사람이 원래는 엘리멜렉에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 1번입니다. 영순입니다. 영순이. 그런데 이 사람은 손익 계산한 거예요. 룻을 돌봐야 되고, 나오미를 돌봐야 되는 지불해야 할 대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거는요, 제가 볼때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권리가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16절 끝에 가보세요. 나의 물을 권리를 6절 끝에, 4장 6절 끝에 보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권리를 이 보아스에게 이양해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는 다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보아스에게 원위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과정 지금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분명히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고 자신의 대를 이은다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간에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서 지금 주춤했잖아요. 약간 주춤해 덜컹했잖아요. 분명히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보아스가 자기가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밀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다시 보아스로 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 그래서 3장 18절에 보면 그 나오미가 말하기를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분명한 확신을 나오미는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예,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신 것들이 어떤 때는 그냥 순조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덜컹덜컹덜컹덜컹 할 때가 있어요. 주춤주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닌가 아니야?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우왕좌왕할 때가 있다. 좌고우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나 나오미가 한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3장 18절 말씀에 나오미가 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가만히 앉아 있으되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한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덜컹거리고 주춤거리나 그 생각하지 말고 3장 18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거기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원한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덜컹거리고 주춤거릴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가 우왕좌왕하면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고우면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나오미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3장 18절. 그 일을 이루기까지 너는 거기 앉아 있어라.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예. 좌고우면이 뭐예요? 좌측 봤다, 우측 봤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지 말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흔들어서 세우는, 흔들어서 세우고, 흔들어서 세우고, 흔들어서 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주춤, 덜컹이에요. 주춤, 덜컹, 주춤, 덜컹. 이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자꾸 잘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잘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실패인 것 같고 실수인 것 같고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우리가 덜컹하기도 하고 주춤하기도 합니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한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심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 3장 18절 말씀에서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일이 다 이루기까지 거기 앉아 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한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좌고우면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때로는 변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오미처럼 견고한 중심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업무를 기회가 왔으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때문에 책임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어떤 사람처럼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일에 이웃을 섬기는 일에 손익계 산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으로 알아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잘 균형 있게 맞춰가는 건강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